않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감귤하우스. 일하면서도 노래하고 노래 없이 인생을 말할 수 없다는 또 한 사람의 주인공, 서귀포 가수 김문삼 씨다. 그루가 막을 수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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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다를. 아이고, 실례합니다. 혹시 김문삼 씨 되시나요? 네, 내가 김문삼입니다. 그럼 어떻게 앨범은 좀 많이 팔렸나요? 예예, 예. 한 반 정도 팔렸습니다. 오, 반이라고 하면 예. 얼마나? 뭐 3,000장이면 이제 한 1,500장 이시나 많아야 할 거예요. 1,500장 팔렸다고요? 네. 혹시 뭐 주변에 지인분들 이렇게 돌리신 건 아니죠? 아니 아니 그런 건 없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뭐 시에도 어저께도 전화 와가지고 아 그지개장인가? 그지가서는 장날 또 판이 어디 판다 하니까 내가 그 저 판판한 데 두 군데가 있는데 가보면 저 노래가 있습니다 해서 네, 했습니다. 그럼 어디 바깥에 가시면은 인기 막 최고시겠네요? 막 알아보는 분도 많고 막 그러세요? 이게 아이고 이제 막 뭐 아이고 70대 난 할아버지가 가수가 탄생했다 해가지고 뭐 아이 막 인사조합 못 되겠구나. 예. 그럼요 아버님 그 신곡 한 소절만 짧게 불러주세요. 예. 시들짝 사는 게 힘들어도 뚝심으로 이겨내고 끝없이 살아온 서귀포 사나이. 노래하는 택시기사로도 유명했던 김문삼 씨. 마침내 인생 역정을 담은 타이틀곡 서귀포 사나이 등을 담아 두 장의 앨범을 내며 진정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현란한 조명 등 돌아가는 이곳은 김문삼 씨가 마련한 노래 연습실. 과수원 바로 옆에 마련해 놓고 시간만 나면 노래를 하는데 그런 그의 노래 사랑은 암도 이겨내게 했다. 아직 남아. 이게 비둘어서 일하다가 헛설 틈나오네. 아이고 헛설 목도 실격. 천지동 가수왕 서귀포의 명가수 김문삼 화이팅. 아니 이렇게 유달리 흥겨우신데 좀 힘들었던 과거도 있으셨다면서요. 예예 예. 저 뭡니까 내가 그 대장암 걸려가지고 또 예, 대장암 걸려가지고 좀 이거 수술을 했는데 예. 지금 근데 10년, 저 10년 됩시다게. 예, 예. 노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예. 형님은, 그다 나는 가는 데마다 노래 오다게. 아이고. 예. 점잖으면서도 어떤, 막, 제주도 말로 헛말 걸어먹도 노래, 쫙, 조목하게 불러. 예. 아, 그 정말, 그 아름다운 관객분들이 와있다 할 때? 예. 아,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딱 인사해놓고 그냥. 서귀포시의 한 노인 요양원. 무대 의상 챙겨들고 가수 김문삼이 출동했다. 메이크업은 기본, 프로답게 무대에 설 준비를 하는데 발끝부터 머리까지 반짝반짝 완벽한 가수 김문삼으로 변신했다. 그의 노래가 어르신들에게, 힘겨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어디든 다녀간다. 노래는 곧 그의 인생. 무대에서 노래할 때 서귀포 사나이의 가수 김문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 내가 지금 70이니까 75만 나면 신곡 하나 내고 예, 뭐, 또 힘이 있으면 또 내고 하지만 딱 75만 나면 또 신곡 하나 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또 자원봉사 좀 하고 아 난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자원봉사 할 겁니다. 예. 진정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 노래할 수 있어 힘겨운 삶도,
무서운 병도 이겨낼 수 있었고 인생이 달라졌다. 그들의 행복한 노래가 더욱 멀리 퍼져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길 기대해본다.